오늘 이 시편 62편 말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취했던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가 했던 취했던 행동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찬양을 했습니다. 또뭐 했습니까? 네, 기도했겠죠. 찬양과 기도는 빠지지 않겠죠. 또뭐 했습니까? 네, 감사했습니다. 역시 제가 썼던 순서 그대로 여러분들 대답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뭘 했습니까? 네? 아, 미친 척이요? 의로운 행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네?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나요? 찬송과 기도와 감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회개했어요. 네. 회개했다. 그렇죠. 그것도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개를 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불쌍한 사람들을 더 도와줬다. 화냈다고요? 환호? 뭘? 그러니까 뭘 환호해? 오늘 말씀에 환호했다란 말은 나오지도 않는데. 기다렸다. 다윗이 했던 행동들, 믿음의 선포도 했었고요. 또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오히려 축복하죠. 만수무강하십시오. 당신의 왕위가 오래 지속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한테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막 아주 뭐 해하려고 했던 정말 원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라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사람을 사실은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용서가 될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원수를 축복한다라는 거. 또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죠.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고난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다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2편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난 중에 쓴 대표적인 찬송시죠.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 62편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찬양. 이거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취했던 행동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림. 여러분, 무엇을 기다렸나요? 네? 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뭘 기다렸다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나요? 응답을 기다리시죠. 응답을 기다려요. 빨리 응답해. 하나님은 관심 별로 없고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 거. 배고프니까 당장 빵을 달라 이거죠. 빵을 달라.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다지 관심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 없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내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걸 기다려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기다립니다. 돈.
아니면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를 기다리죠. 빨리 나에게 남자 좀 붙여주세요. 아니 빨리 여자 좀 붙여주세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기 뭐 결혼하고 싶어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한 명도 없나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뭘 기다리고 있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린다. 소란스럽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설레발치지도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여러분 잠잠히가 뭐예요? 잠잠히. 잠잠히는 어디에서 표현되는 쓰는 단어입니까? 주로? 바다. 예, 바다에서 파도가 잠잠하다. 고요하다. 잠잠하다. 예.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도 마치 그와 같았는데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요. 굉장히 조급해요. 때로는 굉장히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소란스럽죠. 시끄러워요. 자,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항상 질문을 성경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자, 다윗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 성경에서 대답을 하는 게 성경에서 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시끄러울 이유도 없어요. 왜? 나는 그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 옆에서는 알려줍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수진 씨 이게 아니고 옆에서는 기다림입니다. 혼자. 아, 나랑 같이 한 거야? 마주 보고 고마워요. 신앙은 외로움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앞뒤로 이렇게 격려해서 하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다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기다리느냐?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예, 메시아를 기다리죠.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기다리는 이야기, 기다리는 이야기.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기다림 없이 열매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또 논을 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바로 씨를 캐나나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죠. 기다려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잠잠히 기다려요? 가만히 잠잠히 이러고 기다립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 12월 31일 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났지 몇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야. 2014년도 1월 2013년도 12월 31일 날 결혼해서 하와이로 여행을 갔는데 2014년도 1월 1일이 새해가 밝은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왜 우리는 아기가 없어? 1년이 지났는데 해가 바뀌었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해가 바뀌었다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
이게 반드시 열매를 보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분명한 것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열매를 분명히 나중에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해요. 사람들이 나도 신앙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나의 신앙도 성숙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기대하긴 하는데 그 기대에 따른 행동이 없어요.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삶은 없으면서 뭘 원하고 있어요?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걸음도 주지도 않아요. 벌레들을 제거하지도 않아요. 잡초들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걸음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기대해요. 어떤 열매를 기대할까요? 밖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막 잡초같이 생겼지만 다 꽃이에요. 꽃. 뭐 다 풀 같아. 막 다 뽑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꽃입니다. 근데 보면 똑같은 씨앗을 뿌렸어요. 똑같은 씨앗을 뿌렸고 똑같은 날짜에 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달라요. 어떤 것은 굉장히 이파리가 풍성하고 크고요. 아주 튼실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아주 얄궂이하고 이래요. 뭐 힘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차이가 뭘까요? 햇빛? 햇빛이요? 햇빛을 똑같이 받았어요. 햇빛이 특별히 어떤 여기만 내가 집중해서 쏴줘야지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는 사랑해주고 하나는 사랑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 정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관심을 주지. 예, 그렇죠. 흙이 다른 거예요. 흙이 달라요. 흙도 다르고 또 뭐가 다르냐면 그 환경,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스티로폼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아주 거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흙을 쓰고 있고 화분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꽃피는 게 달라요. 꽃피는 게 달라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에 어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긴 하는데 그에 따른 자기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서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부는 하지도 않고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안 하고 점수가 좋기를 바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약자에서 찾으시고 빨리 찾은 사람 옆에서는 야고르지 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뭐하라는 거요? 참고 견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대체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부 예를 들어줍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가요 보통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많게는 세 번에 걸쳐서도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른 비 때 또 늦은 비 때 이 추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뭐합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복숭아 씨를 땅에다 묻어놨어요. 심어봤습니다. 심고요. 그 다음날 심고 나서 막 물도 주잖아요. 한 이틀 지나서요 안 나와요 이게 싹이. 그래서 뭐 했을까요?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 왜 안 나오지? 그리고 다시 묶어요. 또 물줬습니다. 한 2, 3일 지났어요. 또 안 나오잖아요. 또 뭐 했을까요? 또 파봤어요. 그 뒤로는요, 그 씨에서는요, 싹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계속 파보니까, 파보니까.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씨에서 싹을 내지 못하고 잎을 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환란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환란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래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이거. 성경에는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네가 한번 환란 당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입장이. 그런데 환란을 당하거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란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환란 당해보셨잖아요. 많이 당해보셨죠? 적게 당해보셨나요? 많이 당해보고 싶으신 분, 오늘 제가 특별히 기도해드릴게요. 환란 많이 당하시도록.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환란 많이 당한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란을 많이 당했던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환란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환란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까? 그게 환란이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자,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합니다. 왜? 로마 교회에서, 로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수많은 환난을 당했거든요. 특별히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오히려 자랑한대요. 환난을 더 자랑한. 내가 환난 당했어. 왜 환난을 자랑합니까?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낳아요? 인내력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력을 낳고, 그 인내력은 나로 하여금 단련된 인격을 갖게 되고, 그 단련된 인격은 결국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이미 그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이런 결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담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험담이 아니고서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바로 희망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은 환란을 당할 때 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왜? 이 환난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인내함으로, 자, 이 인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희망이 나아집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라는 건 정말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근데 참아야 돼요. 군대 훈련소 가면요, 꼭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화생방 훈련.
화성방 훈련하기 전에 막 화성 방독면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근데요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막 굴리는지 몰라요. 밖에서 그 방독면 쓰게 해서 막 앉았다 이랬다 막 PT도 했다가 막 얼마나 쾌쾌됩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 안에 딱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최루탄이 터져 있어요. 최루탄이 터져 있으니까 뭐 하느냐면 이제 방독면 벗어. 그래서 방독면 벗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콧물, 눈물, 침물이 막 땅까지 다 이렇게 3일치가 돼요. 콧물, 눈물, 침물이 3일치에다 쫙 땅으로 이어지는 거 해보셨나요? 자매들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눈물과 콧물과 침물이 이렇게 범벅에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 만화에서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땅까지 다예요. 근데 이걸 비빌 수가 없어요. 비비면 더 고통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사랑이라 막 거기서 막 군가 뭐 구호도 외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뭐 하느냐면 방금에도 쓰라고 그래. 그 상태에서 저 들어갔는데요. 그러고 이제 방금에는 썼잖아요. 벗었어. 썼다 벗었다 거기 몇 번을 시켜요. 근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이 후루룩 나가요. 제가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나가니까 저도 뭐 합니까? 따라서 나갔죠. 아 끝났나 보다 하고서 나갔어요. 웬걸 그걸 못 견디고서 그 첫 번째는 훈련병이 문 열고 나간 거예요. 그것을 다 따라서 나간 거지. 그래 뭐 했겠어요. 굴렸죠. 더 밖에서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럼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아니 한 번도 고통스러운데 두 번을 들어가게 하더라니까. 근데 보세요. 아 이거 내가 이걸 견뎌내면 참아내면 반드시 뭐 한다. 문이 열린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그다 문이 안 열리면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일 하기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화생방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래도 나 그래. 내가 말년 병장이지만 그래도 이거 조금만 견디면 돼. 한 5분만 견디면 돼. 견디면 문이 열려 나갈 수 있어. 이게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비록 힘들어요.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지나가요. 유스비전 캠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2006년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캠프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서 어느 캠프를 데리고 갈까? 그래서 막 캠프를 찾고 찾다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산에 사는 캠프 단체였습니다. 근데 가려고 계산을 다 뽑아봤더니 회비도 한 5만 5천 원 되고 회비만 해도 학생도 한 30명 데리고 가면 얼마예요? 30명 곱하기 5만 원만 해도 5, 3, 15만 150만 원 되잖아요. 그리고 관광버스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산까지 왔다 갔다 해주는데 8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총 얼마예요? 230만 원이죠. 그것만 필요합니까? 간식도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럼 간식 챙기고 뭐 하면 어느 정도 들겠어요? 아무리 못 들어도 한 250만 원은 들잖아요. 250만 원. 그때 학생의 재정이 얼마였느냐면 8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이었구나. 학생의 재정이 70만 원이었어요. 학생들 회비를 걷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50만 원 들여가지고 남의 하는 캠프 데리고 가지고 그 뭐 강사도 봤을 때 별 마음에 드는 강사가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거기 한 명이가 두 명이네. 제가 그분 때문에 그나마 2차 수가 그나마 낫겠다 하고서 생각했던 거였는데 아 이걸 250만 원 들여가지고 2박 3일 그 군산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반년 동안 학생이 재정 모으는 게 70만 원인데 그거 다 털어가지고 관광버스 빌리는 대로 다 써버리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생각하기를 아 이 돈이면 내가 그냥 캠프를 하겠다. 학생들 데리고.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 마음이 들자마자 했던 것이 뭐였냐면 프로그램 짜는 거였습니다. 첫날부터 뭐 저희 오프닝, 뭐 저녁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제가 프로그램 짰습니다. 강사를 누구 할까? 오프닝 장용성, 저녁 집회 장용성, 오전 장용성, 오후 특강 하나, 그다음에 저녁 장용성, 뭐 마지막 파송 다 장용성 자동차 이런 식으로 강사를 다 짜놨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즉석으로. 그게 하루 사이 일어난 얘기예요. 하루도 아니고 한 반나절 사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이 이 돈이면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서. 반나절 동안 막 컴퓨터 작업해 포스터 만들고요. 왜냐 그 홍보를 해야 되니까 포스터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게시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강사
그때 이제 통과되면 이제 강사를 섭외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강사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미 프로그램을 딱 짜놨습니다. 그게 1월 14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일에 끝나고 나서 그걸 그 밤에 만들었어요. 한 새벽 몇 시까지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셀교회하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가 학생들 데리고 이거 청소년 캠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네. 한번 해봐. 거기서 만약에 에이 하지마 그랬으면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웃긴 거고 그 제안을 들으셨던 계획을 들으셨던 목사님도 그래 한번 해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고 뭐 알려진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일단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돼가지고 이미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던 것을 공개를 딱 띄워놨습니다. 인터넷상에 뜨게끔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그날 포스터를 제작했던 걸 프린터를 해가지고 홍보 영상 만들고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이미 이제 교회 주소를 내가 한 2, 300개를 뽑았을 거예요. 뽑아가지고 거기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게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미 캠프는 이미 전국에서 다 시작됐죠. 한참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공문을 교회들이 받아본 게 아무리 못해도 1월 20일 이후에 받아봤을 거예요. 공문을 받아본 게. 한 2, 3일 걸리잖아요. 2, 3일 이상 걸리니까. 한 1월 20일경에 받아봤을 텐데 일정은 2월 23일부터 2월 25일이었어요. 봄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봄방학 기간에 누가 오겠느냐. 라는 생각. 이미 캠프 시즌은 다 진행되고 있었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뭐 다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결정을 해서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죠. 근데 신기한 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한 30명, 40명 데리고 가고 그는 나머지 전국에서 왔던 교회가 해서 약 한 240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봄방학 때. 강사라고는 알려진 강사는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두 사람이네요. 찬양 그리스의 계절 불렀던 지영 자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하는 그때 뭐 제일 잘 나가는 강사 한 사람하고 나머지는 뭐 강사 그거밖에 그다음에 또 저하고 이제 그 교회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 메인이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비전을 주셨었고 또 저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가겠다, 청소년을 놓고 이런 집회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걸 하기 전에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실제로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서 그런 제가 2박 3일 캠프를 계속 해봤거든요. 그냥 노는 캠프는 거의 안 했고요. 제가 항상 2박 3일 동안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그런 캠프만을 해왔었으니까 기존 우리 교회 학생들 데리고서도.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잖아요. 정말 즐겁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로 캠프 이후로 수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데도 또 이제 막 제동이 걸리고 또 겨울 캠프를 준비하는데도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5주 있으면 두 번째 하려고 할 때 안 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학생들을 생각하면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하기 싫었어요. 내가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해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참아야죠. 또 인내하자, 기다리자. 두 번째 캠프가 420명이 모였어요. 세 번째 캠프를 준비하는데 또 제동이 걸렸어요. 아유,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또 학생들은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9년째 온 거예요. 그럼 올해는 뭐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올해는 또 뭐 큰 게 좀 두 건이 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것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묻어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캠프하기 한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당일 들어가가지고 이제 참여하시니까 뭐 잘 되고 있네 뭐 별 문제 없네 아니면 애들 말씀 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안에 행정 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래질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전까지 일어난 모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참아낸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캠프 기간에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방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아, 이걸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벌써 지금 9년째 끌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는 그거죠. 그래, 당연히 고난이 있을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거야.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지만 내가 이걸 인내함으로 견뎌내면 그걸 통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또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견뎌내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막 문제를 막 참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참아야지. 물론 성품적으로도 온유한 사람이 있어서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온유한 사람이요, 승질나면요, 더 무서워요, 더 두려워요.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참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요. 근데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막 하고 막, 조금만 가면 인상 막 쓰고 있고 막 아주 소가지를 내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의 표정 속에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뭐 살이 인격이라는데 그 사람, 아니 살이 인격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살이에요. 그건 살이고. 살이 인격이 아니고 그 표정 속에 인격이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노가 일어날 그 상황 속에서도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격은 어떻습니까? 인내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인내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새로 눈치만 봐요. 인내하십니까? 물어보라니까. 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은 인내예요.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다려. 배고픈데 밥 빨리 먹고 싶은데 밥이 안 돼. 얼마나 기다리기 어렵습니까? 이런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이게 빨리빨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기다리라는. 왜? 그 기다림 너머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 예전 찬송은 432장으로 돼 있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찬양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하시고 넣었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근데 그거 참 질문할 때가 많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결국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론 하나님은 그 즉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그것을 막는 거죠. 우리 기도 응답을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지만은 마귀가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더 고난이 깊어질 수 있고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려요. 그저께 제가 그 영상들을 쭉 정리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2008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했던 미니캠프 영상 3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2008년도 12월을 마지막으로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2009년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 번이니까 벌써 5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5년 6개월. 와, 6년째 하고 있으니까 참 세월이 참 빠른 거예요. 이 5년 6개월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뭐 정말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벌써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을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뭐 지금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저랑 같이 있었던 또 2009년도 개척 처음 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제가 그 영상을 묶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예. 보내주면서 그래도 세월은 그렇게 흘렀지만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돌려볼 수 있는 추억이라도 있네 라는 이제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뭐 개척도 마찬가지죠. 개척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렇게 저를 이제 밀어내셨으니까 제가 이제 밀려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죠. 하나님이 밀어내시니까. 그리고 이제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시간들 또 많은 일들 정말 그 사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저는 그냥 소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개척도 마찬가지죠. 뭐 캠프 사역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감동을 주셨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도 응답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성취해 가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돼도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왜? 그에 따라 분명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영적인 신앙사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방해가 오잖아요. 공격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공격이 어디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가정.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뭐 형제들은 별 관심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뭐 너 공부는 안 하고 이 새끼가 말이야 공부하러 간 놈이 도시로 유학 간 놈이 공부는 안 하고 이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막 요거도 먹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저희 아버지가 12월 달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불질러버린다고 우리 아들 거기 못 다니게 하라고 우리 아들 그 교회 계속 다니면 가가지고 내가 불질러버리겠다고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다가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 사람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또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지신 분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아주 일을 가시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또 저희 큰 누나가 또 저희 그 모 교회 저희 교회 시골 교회죠.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얼마나 배기 싫은지 꼴배기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교회 그 교회 담당 전도사하고 결혼한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가지고 몽둥이 들어서 교회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가가지고 교회 다 때려부셔서 다 깨부시고. 왜? 왜 우리 딸을 꼬셔가지고 나이도 나이 차이 많이 나요. 한 12살 차이 나요. 저희 누나는 뭐 이제 20대 초 20대 중반이었나 초반 중반이었을 거예요. 이미 거기는 맛이 다 갔고 뭐 30대 중반 다 넘어가거든요. 노총각인데 한 12년 차이 났을 거예요. 12년인가 10년 차이 하면 10년 이상 차이 나니까 그렇게 아까운 딸을 갖다가 그것도 전도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교회 그것도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 다 때려 부시고 결혼하기만 해보라고 결혼하면 나는 더 이상 너 내 딸도 아니니까 족배에서 빼버릴 거고 어차피 빠져나가겠지만 더 이상 내 딸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아버지는 결혼식장을 안 가셨죠. 왜?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저희 큰형이 손잡고 들어갔어요. 얼굴도 안 보려고 했으니까. 제 기억으로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하잖아요. 왔어요. 왔는데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딱 등을 가라고 그래. 그러기로 수년간을 했어요. 수년간을. 그런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기도였어요. 뭔 기도였느냐?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젊었을 때 그 열정 가지고서 정말 마지막 때에 아니 노년에라도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죠. 그때부터.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오셨어요.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데 이제 그럼 담배도 끊고 이제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어? 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겠다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교회도 안 나가시고 담배도 끊지 않으시고 뭐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그들이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하면 적어도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아들이 목사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오셨잖아요 여기에. 창리예배 4월 19일 날 우리 창리예배 할 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전 주일 예배 때 오셨을 때 그때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딱 오신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놓고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도 계시니까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시리즈에 있어요. 2009년도에. 그 시리즈 설교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뭐죠? 예배당에 처음 간 날.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잘 못 이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 아들 그 정말 방탕하고 타락했던 그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아들이 취해종이 되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기도죠.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들이 돌아왔고 취해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취해종이 되어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 그게 이제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 제가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했죠. 막 울면서 찬양을 했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왔느냐? 저희 아버지가 2011년도 돌아오셨어요. 2011년도. 2011년도 1월 1일 날 돌아오셨어요. 작년 2013 이스라엘 갔다 왔나? 작년? 2012년도. 2012년도 1월 1일. 그때가 주일이었거든요.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2012년도 1월 1일 날부터 주일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셔요. 그리고 스스로 헌금을 다 챙기시고 다 준비해서 나가시더라고. 물론 담배는 아직 못 끊으셨어요. 담배는 못 끊으셨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나오시고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스라엘을 제가 모시고 한 거죠. 부모님을. 근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노년에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써달라는
그게 뭐 목회자로 써달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써달라는. 근데 그 땅 가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죠. 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차 속에서 간증하는데 나눔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시면서 했던 얘기, 우리 제 얘기를 하면서요. 장용성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목이 메이는 거죠. 제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한 2, 3년 기다렸나요? 한 5년 기다렸죠. 정말 계속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뭐 핍박과 함께 아주 며느리도 안 봤으니까 며느리도 안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 꼴도 보기 싫다고 아들 안 낳는다고 며느리 다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요 얼굴도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얼굴도 보지도 않아요. 참 그렇게 완강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이구나.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답이 와요. 답이요. 근데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아무리 태산 같은 험난한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속에 자고 멈춰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 힘차게 불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 찬양하리.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의 신앙의 캄캄한 그 밤을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우리가 헤매는 것 같지만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린다면 사실은 결론은 있거든요. 답은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답을 빨리 보고 싶은 거지 그냥. 야고보는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시험에 빠졌는데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과연 그가 알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믿었다 그렇게 써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 뭐 내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할 거야 그걸 예상했을까요? 사실은 예상 못했죠. 그냥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칼 들어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에게 했던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거나 그 행동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그걸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쭉 그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정말 믿음 없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니까 아브라함 전부 다 믿음의 길만 걸어갔어? 아니에요. 정말 의심 덩어리였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은 뭐였냐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순종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여겼던 것이지 의로 여겼던 것이지 그가 사실 했던 행동들은요 정말 어떤 불신 덩어리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성장주의로 가버렸습니다. 성장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공주의죠. 성공이 뭡니까? 뭐 교회 성장 뭐 성장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성장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얼마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이런 성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게 성공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성숙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그 사람들을 그 속사정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개인적인 믿음을 보면 성숙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장주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장주의가. 지금 학생들을 교육해 보면 다 성장주의 아니에요? 네, 성장, 성공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열심한데 막 어휴 뭐 세계 지구 종말이 오는지 막 애들이 막 우 몰려 나오는 거 보면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그 아이들이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요?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숙함은 없다라는, 성숙한 인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더라 이거죠. 나는 과연 성숙한 사람이냐. 여러분 성장하기 전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 가르칠 때 양육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제발 좀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좀 되어라. 인간 어떤 인간? 인격적인 인간, 성숙한 인간이 좀 되어라. 믿음이 조금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인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보면 인격이 안 됐어요. 인격이.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보다도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아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야. 인격이 성숙되어 있어. 신앙도 성숙되어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바른 성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5절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뭘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관한 인내에 관한 얘기하다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뭐하라고요?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되는 건가요? 무조건 참으면 되지. 이러고 참자. 그런다고 이러면 그게 인내일까요? 아니요. 인내함에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어떻게 참을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참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참을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 이거 갖다가 누가 물 확 뿌렸어.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참는 방법 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했어요. 취미야! 나쁜 년! 하면서
이런 똥돼지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막. 어떻게 참겠느냐 이게. 어? 김수진 저질 하면서 막.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는 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뭐 그 병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당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죠. 지혜가 없으면요. 하다가 말아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인내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해놓고서 이거 어떻게 해? 이 두 마음이죠. 두 마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냥 믿음과 불신이 거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하나님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저도요. 어떤 일이 터지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새벽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 3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요 개척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이제 새 신자들로만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물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와 있었어요. 다른 데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온 것에 대한 마음이 무거운 거야. 왜? 새 신자들을 두고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과연 믿음이 세워지고 있을까? 또 그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의 환경들이 많이 있었죠.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성도를 유혹했으니까. 그들은 과연 믿음에 서 있을까? 그들은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을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였어요.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또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환난을 잘 이겨내도록, 그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파송해서 보냈더니 디모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서 봤더니요 그들이요 믿음이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도간의 사랑이 나눔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전에 내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죽을 맛이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살만 난다. 이걸 그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요 살만 난다라고 했어요. 살만 난다. 여러분 뭐가 살만 나십니까? 뭐 어떤 상황이 와야 여러분 살만해 하십니까? 뭐 이렇게 좀 돈이 좀 많이 두둑하게 들어오셔야 뭐 살만이시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예? 어떨 때 여러분 살만 나십니까? 영혼이 바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살만 나십니까? 어때요?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정말 한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살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막 삼겹살 다섯 근 사와서 와 좋다 삼겹살 보고서 살맛 나고 풍성한 간식을 보면서 살맛 나고 월급이 올랐어 돈이 좀 많이 들어왔네 보너스가 들어왔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직위가 올라갔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됐네 그걸로 우리는 과연 살맛 날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살맛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맛 나는 표정들이 별로 없어요. 죽을 맛이야 죽을 맛. 뭐가 죽을 맛입니까?
살맛 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3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도 이런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교회 성도들한테 시키면 초신자들한테 새신자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를 미리 말해줬어요.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죠. 새신자들 양육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아주 사업도 잘 될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로만 가르쳐줘요. 복 받을 겁니다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팔복설교. 고난에 관한 얘기 하셨어요. 고난. 팔복설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나로 인해서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복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했던 얘기는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너희들은 핍박이 있을 거야. 그게 복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미 이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걸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올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진짜 환난이 왔군요. 그 당연한 겁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을 이미 예견했고 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환난이 왔구나. 그럼 우리가 뭘 해야겠다? 인내해야겠구나. 인내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겠다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야 이제는 우리가 살맛난다. 이 고백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로 여러분 그 한가운데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갑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그렇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니까 나의 반석이시니까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러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우리는 연약한 그 기후로 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뭐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넘어뜨리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짓 축복을 내뱉어요. 아이 잘 되기를 바래요. 사실은 속으로 막 저주하고 있어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요.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 내 희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 내 희망이. 나의 희망이 어디 있겠느냐.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가 했던 다윗이 했던 것은 뭐 그냥 기다리만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죠. 기다리라니까 가만히 넋놓고 가만히 이러고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놔도요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게 완전히 해결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털어놓으면 뭐 해결됩니까?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그들은 모두 있김보다도 가벼운 사람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버리라?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원리로 갑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심었으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위해서 심었으면요, 악을 거두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 어떤 상이냐 이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것으로 그리로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옷을 빠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아요.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결국 그거라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조급병이 걸려있습니다. 조급병. 여러분, 조급병에서 헤어나오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내가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요란하게 떠들지도 않겠습니다. 소란 피우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반성.
바라보겠습니다.